방송민 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저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헤드폰을 쓰고 있었네요. 네네. 네, 준포 N 프로를 지금 모니터하고 있느라 네. 지금 저희가 헤드폰을 끼고 있었는데요. 요거 오늘 같이 리뷰할 기어는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핸디 레코더 줌 4N 이에요. 줌 H4N 프로. 아, 이름 헷갈려. 줌 H4N 프로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채널 레코딩이 가능한 그런 멀티 레코더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앞에 있는 기본 마이크에다가 뒤쪽에 이제 뭐 5호 케이블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캐논 케이블뿐만이 아니고 5호까지 넣을 수 있는 이런 멀티 인풋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레코딩을 하실 수 있는 멀티 레코더입니다. 이 멀티 채널 레코더 예전에 저희가 버즈비에서 그 기어타임스 찍을 때도 저거 컨덴서 쓰고 이거 쓰기 전에는 그걸로 해놓고 요거 멀티 레코더로 줌거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은근히 그때는 음질이 별로 안 좋긴 했는데 편의성 자체는 되게 뛰어나가지고 맞습니다. 밖에 뭐 야외 녹음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요긴하게 가지고 다니면서 잘 썼었는데요. 그거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40만원대 초중반에 퀄리티 좋은 그런 멀티 레코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뭔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서 녹음하실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갖고 나가셔서 우리가 뭐 나가가지고 뭐 컨덴서 센서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노트북 들고 가고 그걸 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이제 이거 갖고 가시면은 여기 있는 이 마이크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현장 소스를 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있어 보인다. 약간 꺼냈을 때. 그리고 이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기기들 필요 없이 이것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안에 다 녹음을 해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현장 녹음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는 노트북이고 뭐고 다 놓고 얘만 가져가도 그러니까요.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래갖고 뭐 현장에서 수음을 하실 일이 많은 분들 그리고 뭐 그런 현장에 그냥 단순히 뭐 대담이나 공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약간 자연의 소리 이런 걸로 FX나 폴리류 따셔야 되는 분들도 이거 되게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줌 오늘 H4N 모델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H6까지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가볼 건데 요 40만원대 초중반의 4채널 레코더입니다. 요거 외관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H4N 이렇게 예쁜 케이스에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까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개의 XY 마이크가 지금 120으로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 위에 각도가 옆으로 더 넓게 벌어져 있고요. 요걸 요런 식으로 돌려주시면은 각도가 좀 좁아집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서 수음각이 살짝 줄어들면서 뭐 90도, 120도 이렇게 넓어지는 거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여기 세 가지 모드 스테레오, 4채널 그리고 MTR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코딩 버튼과 기능 버튼들이 있고요. 마이크와 1, 2번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옆에 버튼. 옆쪽으로 가서 보시면요. 리모트 컨트롤로 연결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드폰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볼륨, 모니터는 볼륨 조절하실 수 있고 USB 연결. 그리고 이거 이쪽으로 해놓으면 이제 버튼이 안 먹어요. 락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이쪽으로 이렇게 꾹 당기시면은 전원이 꺼지고 켜집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 푸시해서 뽑아야 되는 요 락이 있어요. 요게 네. H6에는 없고 4N에만 제공이 되는 네. 기능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은 네, 여기 메모리 카드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레코딩 레벨입니다. 아까는 모니터 레벨이었고요. 레코딩 레벨 있고요. 메뉴와 이거 선택 버튼 그리고 후면부에 요거 이제 스탠드에다 연결하실 수 있는 거 익스터널 마이크 그 다음에 여기에 네, 마이크 후면부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배터리 베이에 AA 배터리 두 개 들어가게 그렇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못 끼우는 거죠? 네. 줌 거는 보면은 다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사실 이거 엔진입니다. 또 그거 하려고. 또 그거 하려고. 네, 잘 보고 왔습니다. 자, 그럼 사이트 들어가고 한번 스펙 살펴보도록 네. 할게요. 저희 줌 사이트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줌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어드밴스드 XY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그 마이크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가지고 스테레오 수음이 가능한데 스테레오의 너비를 90도에서 120도로 정의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게 요게 뭐 우리 외관 살펴볼 때도 봤지만 벌어지는 각도를 마이크를 돌리면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올블랙이 있나봐요. 네, 올블랙과 클래식.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클래식이고요. 이 안쪽까지 전부 다 까만색으로 칠해진 게 올블랙이네요. 올블랙이 좀 제 스타일이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멀티레코더 사용하실 때 뭐 그냥 일반적인 스테레오뿐만이 아니고 그 추가 입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네. 세팅으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뭐 프리레코드나 오토레코드 같은 기능이 있어갖고 프리레코더는 이제 레코딩을 해놓고 그 전에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 한 2초 정도로 살려주실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오토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다가 세팅해놓고 공연 시작하면은 볼륨이 확 커졌을 때 어떤 일정 볼륨량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이제 녹음이 되는 오토레코딩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가지 녹음 모드가 있어요. 세 가지 녹음 모드는 스테레오 모드. 스테레오 모드는 내장 마이크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가 있는 마이크, 스테레오 마이크 있죠? 요걸 가지고 스테레오 녹음하실 수 있고 또 외장 마이크로도 스테레오 녹음하실 수가 있고요. 포채널은 내장 마이크랑 외부 입력을 합쳐가지고 네 채널을 동시 녹음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PA 믹서에서 스테레오 라인을 직접 여기다가 인풋에다가 연결을 하신 다음에 이걸로는 현장음 받고 얘는 PA에서 나온 수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포채널 모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MTR 모드는 두 트랙 동시 녹음, 4트랙 동시 재생이 가능한 멀티트랙 녹음 모드고요. 보컬 각이 오버더빙 하실 수 있고 믹스다운까지 가능한 그런 모드입니다. 그리고 내장 이펙터들이 제공이 되어 있어서 DSP 이펙터들을 좀 많이 제공을 하네요. 그래서 뭐 메트로놈 튜너 기능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컴프레서, 딜레이, 리버브, 모듈레이션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MP3랑 웨이브 파이프에 제공을 해주고요. 96까지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음질로 수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AA 배터리 두 개 들어갑니다. 네. 자, 요렇게 쭉 스펙을 살펴봤는데, 일단 저희가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거든요. 요거를, 기능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만지는지. 네, 간단한 조작법을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옆에 보시면은 메뉴랑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뉴 누르면은 이렇게 뭐 폴더,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저희가 녹음한 게 없어갖고 파일이 노파일을 뜨는데 파일 누르시면 여기 파일 리스트가 쭉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설정 들어가셔서 보시면 이거 돌린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옆에 톱니바퀴, 뭐 로우컷, 컴프레서 리미터, 그리고 모니터 일리 링크,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팬텀 파워도 여기서 직접 온오프 해주실 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컨덴서 마이크도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플러그인 파워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온오프 여기서 직접 세팅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모드 눌러갖고 나가서 뭐 레코딩 들어가서 보시면은 레코딩 포맷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죠. 4824 저는 4824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오토레코딩이랑 프리레코딩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도 여기서 세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툴 들어가서 보시면은 튜너, 메트로놈, 리피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믹서 들어가서 네, 믹서 세팅을 해주실 수가 있네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서 만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플레이 모드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뭐 시스템 세팅이 있네요. 네, 시스템 세팅. 그리고 이쪽 아래쪽에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가 바로 우리가 여기 위에서 있는 뭐 MTR 모드, 스테레오 모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스테레오 모드로 딱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스테레오 모드로 들어가면 이제 LR만 딱 뜨죠. 이렇게 해갖고 녹음 준비해서 보면 이렇게 L과 R 이렇게 네 먹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드 들어가서 자, 4채널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은 4개 인풋 다 뜨죠. 여기서도 인풋 확인해 볼게요. 이거 뜨고 지금 여기다 두 개 다 연결해놨는데 지금 요 볼륨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4채널 동시에 녹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드 들어가서 이번에는 MTR 모드 들어가게 되면 애초에 생긴 게 달라요. 좀 믹서 같이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생겨서 뭐 직접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성화 시켜가지고 세팅해 주시고 바운스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입니다. 자, 여기서는 저희 기본 4개의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세팅을 찾기 위해서 모드에서 4채널 모드로 들어가서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녹음! 네,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운드들이 다 들어가게 될 텐데 자,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요 사운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녹음을 시작했어요. 자, 여기도 스테레오, 이것도 스테레오. 그래서 윤총 씨가 지금 기타를 치시면은 쳐볼게요. 자, 위상 변화되는 거 느껴지시죠? 위상 변화되는 거 느껴지시죠? 저는 여기 마이크 두 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위상은 변화가 없고 은총 씨의 위상만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번엔 이거를 제 쪽으로 놓고 자, 이런 식으로 위상을 또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또 스테레오를 지금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스테레오가 지금 90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120도로 넓혀서 그러면 더 넓어지겠죠? 스테레오 느낌. 돌아가는 이상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럼 녹음을 하게 되면은 거기 쳐보시죠, 은총 씨.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오버헤드까지 있다 치면은 굉장히 다양한 네, 그런 세팅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받으시고 이렇게 받으시고 이것도 지금 레프트 라이트가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이것도 스테레오로 수음 받으시고 이것도 스테레오로 수음 받으시고 이게 다양한 셋업으로 녹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이 녹음 파일 진짜 어지럽겠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녹음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음질 굉장히 좋습니다. 음질 좋아요. 생각보다 음질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오늘 줌의 H4N 프로 같이 꽂혔어요. 그렇죠. 핸드레코더 이제 요게 40만원대 초중반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갑니다. 기능도 좀 더 많아지겠죠. 그렇죠. 오늘 했었던 것보다 일단 다이얼도 더 많고요. 그리고 채널을 셀렉할 수 있는 버튼도 더 많고 애초에 뭐가 더 많네요. 많네요, 더. 네. 이거보다 더 많이 할 일이 그렇게 많겠나 싶지만 어쨌든 이번에 줌의 핸드레코더 그 위에 버전까지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H6로 그렇습니다. 네,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ASMR 하시는 분들 이거 사시면 됩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타임!